자는 예예.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예예. 제가 사회복지 준비 지방차밖에 없어요. 예예예. 그래서 연간 계획을 혹시 언제까지는 개념을 꼭 맞춰야 하고 이런 게 있는지. 그걸 이제 자기만의 공부 어떤 계획이나 루틴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직도 이제 뭐 지방직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내년 그 6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본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직도 이제 이렇게 좀 지역마다 컷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꽤 일행 못지않게 좀 고득점이 필요한 동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사복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또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뭐 사회복지직이 뭐 그렇게 컷이 이제 그러니까 좀 꽤 낮은 지역도 있어요.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일단 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제 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벌써 막 모의고사 프로 제끼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다 재시생들이고 초시생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2월 말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필수 과목은 기출문제집 한 바퀴 정도는 이론 한 바퀴, 기출 한 바퀴 정도는 또는 이론, 기본 이론 한 바퀴, 압축 이론 한 바퀴, 그 다음 기출 한 바퀴. 뭐 강의를 다 듣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기출 한 바퀴까지는 돌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늦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공부의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 애들이 이제 공시생들 중에서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와 담벼락을 쌓고 대학도 뭐 수시로 가고 막 그래갖고 이런 객관식 수험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애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시간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진도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무리 못 해도 뭐 매일매일 계획 세운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오바고 뭐 중기 계획 내가 7, 8월 달에 뭘 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주 단위로 보통 계획을 세우죠. 보통 이제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오라수목금토 일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일요일은 제발 좀 쉬라는 거지. 정말 시험이 막 임박하면 일요일 날 오후에 달려도 나 안 말리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한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 걸리는 약간 중기 레이스예요.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하프 마라톤 정도는 돼요, 이게.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쳐달리다가 내가 50시간 이상 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요일 날 제발 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막 수험생들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뭐 수업 머리가 그렇게 샤프하지 않다. 또는 자기가 아무래도 좀 영어 기초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또 겁을 주잖아요. 여기에 공포 마케팅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일요일도 달리고 막 쳐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쯤 돼 갖고 이제 퍼지지. 이거 그냥 1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하프 마라톤 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쉰다 치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오전에 오라수목금토 영어는 사실 나는 영어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주의야. 노량진의 공시생들을 보면 하루에 영어를 5시간, 6시간 해. 나는 과연 저렇게 공부해갖고 영어가 점수가 오르는 과목일까? 나 좀 회의적인데? 다섯 과목 중에서 어쩌면 시간 대비 성적 향상이 제일 더딘 게 영어야?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의 결과물인데 나머지 네 과목은요 8개월, 10달 만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 영어에다가 나는 이제 강사들 중에서 이제 그런 강사들 난 사실
나는 안 맞다고 봐.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뭐 영어 집중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루에 뭐 8시간씩 영어를 뭐 한 석 달 공부해갖고 영어를 자꾸 가야 된다. 영어 70점 맞고 가. 나는 될까? 난 영어에 너무 과한 투자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영어 그렇게 해봐야 뭐 점수 안 오른다고 보는 거지 나는.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일 오전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영어를 매일 오라수목금토 공부해야 되겠죠. 하루에 3끼 밥은 안 처먹어도 영어 공부는 3시간 해야 되거든. 이건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좀 싫지. 아, 씨발, 이거 약소국에 태어나는 서롬이라는. 야, 중국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약소국에 태어난 서롬,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합격자 발표, 문자 받을 때까지는 월화수목금토 매일 2시간, 3시간 영어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과목은 매일 해야 되는 과목은 아니거든. 한국사는 오히려 있잖아. 월수금 3시간 또는 월수금 3시간 반씩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영어도, 아니 난 국어도 매일 하라는 소리 안 해. 국어도 일주일에 한 3일 또는 4일 정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선택 과목을 배치해야 되겠지. 뭐 그건 자기만의 어떤 공부 계획을 짜봐야 돼. 봐봐. 나름 이제 자신만의 공부 방법, 그 다음에 합격자들 주변에 만나봐봐. 다 자신만의 공부법이 다 있어. 너도 그걸 터득을 해야 돼. 자신만의 공부 루틴, 자신만의 어떤 공부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잡아야만 합격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진도 계획도 마찬가지죠. 뭐 7,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부담도 뭐 한국사다. 이제 한국사는 개념편 강의 일단 완주한다. 개념편 강의 완주하면서 기출 OX 슬링 가지고 따라가면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OX, OX 똥개 훈련 하면서 끝까지 완주한다. 그러니까 7, 8월 달은 다른 목표 잡지 말고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은 예를 들어서 초스피드 개념편 같은 압축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 1200제 적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푼다.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면 저거 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넉 달 달리지 않아? 그러면 11월 달 이후에는 한국사가 부담스럽다든지 뭐 또는 한국사가 무슨 뭐 시간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럴 일은 없어. 한국사는 일주일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딱 그 정도만 또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저 계획을 본인이 짤 줄 알아야 돼. 시간 계획, 진도 계획을 본인이 짤 줄 알아야 돼. 저걸 누구한테 의존할 수는 없어. 아시겠죠? 만약에 저런 걸 정말 감을 못 잡겠어. 한국사는 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충 알겠어. 그래서 한국사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국어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와, 이론 강의 들었던 게 이론 강의 120강이야. 아, 씨발 이거 어떡하지? 기출 강의 딱 열었더니 80강이야. 와, 씨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카페에 있는 합격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나도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설프게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카페 그 합격자를 상담해 주는 애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카페 또 내가 장담하건대 공시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봐도 제일 청정하고 그 다음에 수준 높아. 또 오지랖 넓은 애들 많아. 이 물으면 잘 가르쳐줘. 그 다음에 알바들은 또 우리가 나름 잘 걸러내. 한 서너 명 정도가 맨날 그 카페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비더 다 보잖아. 그 보면 대충 누구 강사 알바인지 뭐 보이잖아. 그럼 딱 강퇴시키면 돼. 믿을만해. 거기에서 물어보시라고. 답변 내셨어요?